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칼데아 세틀라이트 방송이 있는 날인데요. 과연 어떤 정보가 공개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 3만 리트윗 달성으로 성정석 6개를 배포하고 시작됐는데요. 이번 스태프 토크에서 가장 많이 소환된 확정 가챠 2022 랭킹 베스트 3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확정 가챠는 커맨드별 원하는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 가챠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확정 가챠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위는 보조 보그 서번트로 아마 많은 분들이 케밥을 노리시고 이 확정 가챠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케밥 말고도 괜찮은 성능의 서번트가 많은 확정 가챠입니다. 2위는 버스터 보그 엑스트라 서번트로 솔직히 성능이 좋은 서번트가 많진 않은데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오베론을 노리셨다고 생각이 드는 조합이네요. 마지막 1위는 아츠보그 3기사로 정말 여기야말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어떤 서번트가 나와도 성능이 다 괜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가챠를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가 스태프 토크 중 인상에 남았던 내용이고 바로 게임 최신 정보 라이트판을 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로 올해의 유저 앙케이트를 진행합니다. 몇 가지 문답을 하고 프렌드 코드를 입력하면 무려 호부 4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 링크를 적어둘 테니 다들 앙케이트 참여하시고 호부 4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제1부 임프루브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보 마스터를 위한 개편 사항으로 이번에 마스터 레벨 120 이하의 코스트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마스터 레벨이 낮을 때는 코스트가 부족해서 고레어 서번트를 사용하기가 힘든데 이번에 120 이하의 코스트를 상향 조정했고 퀘스트 시작 연출을 스킵할 수 있게 개편했으니 이번 기회에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022년에 2부 7장이 있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올해 이벤트는 2부에 각 장 클리어 참가 조건 이벤트가 많다고 하니 다들 꾸준히 메인 스토리 클리어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내용인 다음 개최 이벤트의 정보를 1부 공개했는데요. 바로 1월 개최 예정이었던 사건부 복각 이벤트입니다. 정말 연수로는 3년 만에 복각을 하는 사건부인데요. 드디어 사건부의 배포 서번트인 그레이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 없는 분들은 열심히 이벤트를 뛰셔야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소개를 보도록 하자면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프리 퀘스트를 플레이해 미션을 진행하고 새로운 메인 퀘스트를 개방하고 스토리가 후반이 되면 이번에도 레이드 배틀이 발생합니다. 이번 레이드는 종장에 나왔던 바르바토스가 나오기 때문에 바르바토스가 드랍하는 재료가 부족하신 분들은 사과를 충분히 모아주시길 바라고 이번 이벤트의 특별한 공략 포인트도 보도록 하자면 이번 배포 서번트인 그레이는 다른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강화 시 획득 경험치가 2배가 되고 자신의 공격 위력과 인연 포인트 거기다 추가로 보급 위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회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 보너스 서번트는 추가 재료 드랍 없이 공격 위력과 인연 포인트 획득률만 있으니 필수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번 사건부는 예고했던 대로 추가 시나리오 퀘스트가 있는데 무려 레일 체펠린에서 누군가가 등장하는 이야기라는데요. 누레가 레일 체펠린이면 이번 신규 서번트가 누구일지 벌써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포크리파를 제외한 콜라보 이벤트는 전부 복각시 신규 서번트가 나왔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서번트가 있고 어드벤처 파트에서 페이커가 등장을 했습니다. 와가나와 헤파이스티오 지정最も偉大なる聖騎士を イスカンダル 第一の復讐なり いざかけよ이번 신규 서번트는 놀랍게도 사성 프리텐더 헤파이스티온이 등장을 했는데요. 게다가 한정 서번트가 아닌 통상 서번트로 나왔습니다. 보그를 봤을 때는 대인 서번트로 보이는데 과연 이스칸다를 따라서 버스터 커맨드로 나올지 아니면 다른 커맨드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사건부 복각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들 2부 3장 인트로까지 클리어 해두시길 바라고 끝으로 방송 기념으로 성정성 10개를 배포하고 방송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보도록 하자면 이번 이벤트는 복각 이벤트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배포했던 커맨드 코드를 다시 입수시 총 레어 프리즘 1개와 마나 프리즘 300개를 얻을 수 있고 게다가 이번 5성 커맨드 코드는 각인된 카드로 공격시 자신의 보급 위력을 15% 올려주는 성능이 괜찮은 코드이기 때문에 아직 얻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얻어두시길 바라고 그레이도 마찬가지로 3년 전에 얻으신 분들은 이번에 레어 프리즘을 5개 더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사건부 복각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 자체는
수는 많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돌을 아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헤파이스티온은 통상 서번트라서 언젠가는 뜰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